We were very, very attracted to each other, I think instantly. She was an extremely special person. Sunshine. Commitment to family. I think that I went crazy at that point. 저스틴 바버라는 이 남성은 끔찍한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내 에이프릴을 잃었습니다. 2002년 8월 17일,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 부부는 결혼 3주년을 맞아 플로리다 잭슨빌에 위치한 캐러바스라는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포켓볼을 치러 갔고 그 후에는 폰테베드라 해변가를 잠시 걷기로 합니다. 그곳은 로맨틱한 산책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이전에 부부도 몇 번 왔었던 곳이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던 그날의 바다는 고요한 파도 소리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 같아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한 남자로 인해 순식간에 평화롭던 순간이 모두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남자는 부부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저스틴이 제지하려고 했을 때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에이프릴의 얼굴을 관통했고 그는 곧바로 저스틴에게도 여러 발의 총알을 쏘고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Okay, is he conscious at all? Yeah, he's conscious, trying to keep him that way. 밤 11시 30분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안타깝게도 당시 27살이었던 에이프릴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아직 살아있던 30살의 저스틴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이프릴은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시골 마을인 킹피셔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동생 두 명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쁘고 활기찬 소녀였던 에이프릴은 학창시절 항상 우등생으로 뽑힐 만큼 학업에 열중했으며 무엇보다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내면까지 빛이 났던 에이프릴은 미인대회에도 여러 번 참여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밝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행복했던 그녀의 삶에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엄마가 폐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동안을 병마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이 힘들어하며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 살던 에이프릴의 아빠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부모가 모두 안 계신 상황이 되어버리자 에이프릴은 당시 많이 어렸던 9살의 여동생과 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학업에 열중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가 동생들을 돌봐주며 그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프릴은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고통스러움 속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엄마 같은 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동생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돼주기 위해 많은 것을 챙겨주며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이프릴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엠버라는 친구를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저스틴이었습니다. 에이프릴보다 3살이 많았던 저스틴은 인구가 약 1,500명 정도가 되는 앨러바마의 작은 시골 마을 웨텀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 그는 남동생과 함께 주로 가축을 돌보며 말을 타고 자랐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란 저스틴은 예의 바르며 따뜻한 심성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비즈니스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던 그는 당시 에이프릴과 같은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위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에이프릴과 저스틴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잘 맞았던 그들은 점점 더 끌리게 됩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그녀를 많이 웃게 했고 함께할 때마다 즐거웠던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동생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저스틴도 그들을 많이 챙겨주며 다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에이프릴은 그런 그의 자상함에 신뢰감이 커져갔고 그녀를 향한 저스틴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1999년 8월 4일, 연인이 된 지 9개월 만에 두 사람은 바하마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백사장에 함께 있는 신랑 신부는 더없이 아름다웠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미래를 함께하게 된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부부가 직장 때문에 조지아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에이프릴은 그곳에 있는 대형 암 클리닉 센터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스틴은 유명 목재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젊은 부부는 좋은 직장에서 많은 급여를 받으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에 이사 온지 2년쯤 되었을 때 저스틴이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에이프릴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저스틴과 함께하기 위해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네 발의 총알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온 저스틴은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놀랍게도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던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총을 맞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았고 저만치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 에이프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가갔지만 그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간힘을 써 그녀를 자동차 쪽으로 약 91m 정도를 끌고 갔지만 총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나무 계단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이프릴만 그곳에 두고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었던지라 주변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는 힘겹게 차를 운전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고 그에게 911로 전화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부부를 공격한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지만 크게 충격을 받아서인지 저스틴은 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서 퇴원을 한 저스틴이 슬픔과 충격을 이겨내고 아내를 죽인 살인범을 꼭 찾아달라며 경찰에게 부탁해왔습니다. 그는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으며 사건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얼마 후 저스틴이 사건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했고 그것을 토대로 그림 하나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두운 색상의 셔츠와 야구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 속의 남성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에이프릴이 살해된 해변가와 같은 곳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신고를 당했던 슈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일광욕을 하고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을 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이 남성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부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그가 알리바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그가 코네티컷주에 가 있었던 것이 신용카드 내역과 그의 약혼자를 통해 확인이 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약 3주 전에 조지아주에서 홀로 지내고 있던 에이프릴에게 수상한 일들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저스틴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도난당할 뻔했으며 며칠 후에는 누군가가 문을 따고 집 안에까지 침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이프릴이 두려워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기록이 조지아주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이 됐지만 경찰은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고 저스틴도 오리건주로 이사를 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줄만 알았던 사건에 대해 앞으로 밝혀질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실 에이프릴의 가족들은 저스틴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오클라호마주에서 판사로 일을 하고 있던 에이프릴의 이모는 그를 체포하도록 플로리다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자 수많은 법의학적 증거들과 그와 관련한 수상한 정황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일단 범인이 돈을 요구하며 다가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총을 쏜 후에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까요? 에이프릴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반지와 귀걸이와 시계가 모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프릴의 시신을 부검했을 당시 그녀의 입 주변에서 거품과 피가 발견되었는데 법의학자는 그 거품이 호흡기 점막이 소금물에다 손상되면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혈이 거품의 위쪽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에이프릴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 전에 익사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익사를 당한 후에 총을 맞았다면 심한 출혈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재현 전문가는 저스틴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셔츠에서 총격의 흔적과 혈흔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왼손을 통과한 한 발의 총알과 주요 장기나 뼈를 모두 피해간 세 발의 총알. 강도나 누군가와 총기를 두고 몸싸움을 하다가 발사됐다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위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전한 위치에 완벽하게 총알이 발사될 수 있었는지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저스틴의 진술처럼 총에 맞아 피가 흐르고 있던 손으로 힘겹게 에이프리를 계단 앞까지 끌고 갔다면 그녀의 티셔츠에 많은 핏자국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티셔츠에는 어떠한 혈흔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머리에 총을 맞은 그녀가 흘리던 피도 저스틴의 바지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스틴이 총상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겨우 그녀를 끌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남은 혈흔은 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는 차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에이프릴의 가방이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그녀의 휴대전화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대신 다른 어딘가로 먼저 향했으며 경찰은 그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총을 없앨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그가 차를 타고 가던 중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맥도날드와 주유소와 마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들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15km를 더 달렸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스틴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그가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안전하게 총을 쏘는 방법에 대해 수천 번을 넘게 검색을 해왔으며 방탄조끼까지 구매했었던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프릴이 살해당하는 날 오후에는 그가 건지한 로지스의 노래인 Used to Love All이라는 노래를 다운로드했었으며 경찰에 컴퓨터를 넘기기 전에 그 노래만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노래 가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많은 정황들이 저스틴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에이프릴의 사촌과 친한 친구들에 의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행복한 줄만 알았던 에이프릴이 결혼 생활 동안 많이 힘들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스틴은 결혼 생활 동안 총 5번의 외도를 했었으며 나중에 에이프릴이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에도 그는 테니스 연습장에서 만난 한 여성과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얼마 전부터 에이프릴이 그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 여성은 저스틴이 모든 사람에게 싱글인 척을 했으며 두 사람은 약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었던 에이프릴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스틴은 화를 내며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그날 플로리다에 갔던 것도 그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친구들과 나눴던 메시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저스틴을 하루빨리 체포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던 검찰 측은 에이프릴 앞으로 약 27억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모 말에 따르면 그것은 에이프릴이 자신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동생들을 위해 들어놓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는 저스틴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인터넷 주식 거래로 인해 약 7,500만 원의 빚이 있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 등의 버거운 지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범행 동기까지 분명해져 갔습니다. 2004년 7월 9일, 에이프릴이 살해된 지 2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저스틴이 체포됩니다. 모든 정황들에 대해 그와 변호인 측이 온갖 이유를 대며 범행 사실을 반박했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에이프릴을 해변으로 데려갔을 것이며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어서 익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그는 계획한 대로 그녀를 계단 앞으로 옮겼으며 범죄 사건으로 위장을 하기 위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자신의 몸과 손에 네 발의 총알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영웅인 것 마냥 연출을 했지만 다행히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2006년 6월 24일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온 재판 끝에 법원은 저스틴에게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4년 동안 기다려왔던 결과였기에 에이프릴의 가족들은 바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도 잠시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며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I was happy, but then again, it breaks my heart. Kendon, your reaction to the verdict? Joy. Joy? Yeah, but then I live with him for...배심원단과 많은 이들이 저스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했었지만 그는 에이프릴을 너무도 사랑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였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I'm not a violent person. I would never, ever consider doing anything like that. Did you kill your wife? No, sir. I did not kill my wife. Did you shoot yourself four times to cover up the murder? No, that's ridiculous. Did you love April? I did. I still do. I will fight until I have no more options because I am innocent.